본인이 정계에 입문시켰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 회고록에 직접 썼더라고요, 이종훈 시장. 네, 일단은 알려진 것은 이해창 총재 당시 총재가 직접 박근혜 씨를 영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됐어요. 박근혜 씨가 직접 찾아왔다. 자신한테 네. 찾아와서 정계에 입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그렇게 그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찾아온 박근혜 씨를 정치에 입문시킨 것은 나다라는 어떤 과정을 말을 하면서 예. 결국은 어쨌든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번 국정 수행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고 그것은 이번에 그 새누리당과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침몰시켰다라고까지 표현을 네. 했습니다. 네, 에피소드인데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은 강제섭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해창 그 전 총재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 이해창 전 총재가 입문을 시켰구나. 그다음에 이제 뒤에 비판을 하면서 천막 당사를 할 때는 정말 리더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 과정에서 열정도 없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해창 총재 자서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좌파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수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지난 그 이 광복절 그 경축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좀 맥을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좌우에 대한 무리한 그 이분법이 우리 국가 사회를 얼마만큼 분열로 갈등으로 그 끌고 갔느냐에 대한 그 냉정한 전직 그 정계 노정계에게 그 자기 비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기담아 들어버려야 되는 부분. 아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를 네. 까먹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이해창 총재 이번 회고록에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기절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의지는 높았으나 권력을 쟁취한 다음 그 권력을 제대로 쓰려는 그런 실천 의지는 너무나 미약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리더십도 네. 보였고. 그런데 막상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부터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후의 어떤 그런 그 행보에 대해서 사실 이해창 총재의 어떤 고언이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전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계 입문은 내가 시켰지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서술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 의지는 강했으나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는 약했다. 이런 문구를 서술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보면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홀로 움직이면서도 당시 언론이나 네, 여론이 관심을 끄는 주제를 선점해서 당내 입지를 키우는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창 전 총재 전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또 틀어져가지고 또 당을 탈당해가지고 네네. 또 무슨 한국미래연합이니까 무슨 또 당을 만들었다가 또 그게 나중에 안 되니까 도로 또 복당하고 이런 과정까지 거치고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회창 전 총재에게 뭐 적극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충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떠받들지도 않고 했으니까 왜 자신은 스스로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회창 전 총재로서는 보면 참 못마땅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그 네임밸류라든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이제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 언론계 아주 저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이 어른이 저 은퇴하셨을 때 제가 가서 회고록 이제 쓰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 한국 언론사의 산증인이 그랬더니 안 써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쓸 수 있겠는데 나는 그럴 자신 없어 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회창 회고록도 이제 주장이 많이 담겼단 말씀.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도 저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돌아보면 이래됐다 평가는 될 수 있는데 네. 이회창 전 총재가 당신이 직접 정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셨을까 이런 점은 좀 남죠. 그래서 저번에 전두환 뭐 전 대통령 회고록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회고록 쓰시는 건 좋은데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건 항상 명심하고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최근에 거. 우리나라의 회고록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여론을 탄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네. 그다음에 이제 이해창 전 총재의 회고록인데 사실상 회고록에 대해서 이해창 전 총재 방금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명과 변명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이런 이제 솔직한 이야기는 최근에 나왔던 회고록 중에 여야 또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을 만한 알려진 내용으로에 한해서는 가장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 회고록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일단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회고록에 담겼기 때문에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5년 전 대선에서 이회창 전 총재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1997년부터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신념과 강대국을 향한 국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대선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종우 실장이에요. 네. 뭐 아까 회고록도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은 대권 삼수했는데 대통령이 일단 당선됐던 사람한테 너무 물론 뭐 해명 변명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보수 구하기에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다음에 어떤 꿈이 있느냐, 권력 의지가 만약 있느냐, 그렇다면 또 조금 더 색안경을 좀 끼워도 된다고 봐요. 아, 이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해창 총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분이 또다시 무슨 뭔가 뭐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또 행사할 의지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심이 없다면 최소한 물론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변명이나 해명은 있을 수 있더라도 한번 이해창 총재의 눈으로 또 보수 원로로서 사실 세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의 당을 지금 만들었던 그런 그 보수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어떤 평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